오늘은 우리 능률찬 추유 태닝고 송곳고 현대무고 여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Lesson 5의 The Meaning of Labor 이 부분을 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Meaning of Labor 그러니까 labor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한 경우. 물론 정말 상관없이 여러 가지 평판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칭찬도 받고, 그래서 뭐 상관없을 법도 한데 문제는 나의 레이버가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좌절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이 스토리는 about Stephen하고 Deborah의 얘기는 made me, 그렇죠? 나를 만들었다. 생각하게 뭐에 대해서 그 레이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거는 사람의 얘기였는데, 이 사람의 노동에 관한 그 의미를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까라는 것으로 좀 약간 증폭된 이미지, 의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폭된 의미로. 자, 두 번째. The concept of contra free loading. 자, contra라는 건 반대되는 거고, free는 이제 무료로 이런 말이죠. load는 짐을 싣는 거죠. 무료로 짐을 싣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contra, 반대하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hinking about this subject led me to wonder how animals consider work. 여러분이 이미 예습을 해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Thinking을 딱 보는 순간, 자, 선생님이 쫙 읽었죠. 근데 읽는데도 약간 끊어 읽는 데가 있어. 여러분이 그 끊어 읽는 데마다 뭐 가로든 슬래시든 뭔가 해왔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야. 동명사, thinking. Thinking about this subject.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하는 것은 이거 주어져. 만들었다, 이끌었다 이런 말인데, lead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lead to가 되기도 하고, 자동사로서, 그 다음에 lead 목적어 A to B라고 해서 B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나오면서 뭐예요? OC가 되는 거지. 그치? 나를 이끌었다. lead 목적어 to 명사. O형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끌었냐면, 그러니까 make랑 비슷한 의미로 쓸 때, 내용상으로는 만들었다, 어떻게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여기 how의 슬래시를 치고 싶죠. 이게 목적어야. 이게 접해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접속사의 성격을 가지는 의문사죠. 간접 의문의 의주도, 그렇죠? 자, 의문사가 있는 형태, 목적어고. 어떻게 동물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얘기예요. 동물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이거 몇 통씩 동사일까? consider가 몇 통씩 동사일까? 사실은 이제 5. 이제 5, 이 의문사가 5C.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주는 거는 이 커다란 의미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이거 해석 잘하면 뭐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 더긴 문장을 생각할 때 미리미리 연습해 주는 게 좋죠. 자, 다시 한번. Thinking about this subject, 주어. Let me, 나를 이끌었다. To wonder 하게. 어떻게 애니멀이 생각하는지, work에 대해서, 그러니까 work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consider OOC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내가 I started researching. Start는 ing나 투명사나 둘다올 수가 있죠. I research, research. 내가 연구하기를 혹은 조사하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우연히 마주쳤다. 그렇죠? Encounter 하면은 come across.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Come across, 뭐 run into, 뭐 이런 거죠. 자, 무엇을? The concept. 어떤 컨셉? of 아까 얘기했던 contra free load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의 유래. animal psychologist 하니까 동물 psychology 하면 심리학이고 심리학 자겠죠. psychology는 why, IST 붙여가지고 무슨 학자? Glenn Jensen create the term. 자 V3 the term. term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용어를 만들어냈다. 뭐 하기 위해서? 하고 싶죠? 자, 오, 부모이죠, 부모.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설명하기 위해서? 자, 아니, 설명하다. 이게 설명해도 되고, 이제 묘사하다. 원래 뜻은 묘사하다는데, 뭐 설명하다. 괜찮습니다. 하고 앞에 슬래시 역시 들어가고. 저기 여기서 의주동 맞는데, 의문사가 어디까지 들어갈까? 의. 하우가 매니 꾸미는 것 같아. 어? 매니가 애니멀스 꾸미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여기까지 의 들어갑니다. 주어 어디 갔지? 애니멀스가 주어인데? 아, 의문사가 주어구나.
의문사 주어 같은 형태가 동사 나오겠죠. 의주동인데 얼마나 많은 애니멀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 좋아하다라는 거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한다. 그렇죠? 더 좋아하다, 더 선호하다, 그럼 favor 비슷해요. 뒤도 나오지만 자, 뭐 하는 것을 뒤에 목적어 to earn이 나왔어. 자, 버는 것을. 자, 이 번다라는 게 어원이 뭐냐면 이게 일에서 얻는 거죠. earn, 얻다. 근데 뭔가 자기가 뭔가 노동을 통해서 혹은 뭔가 일을 해서 뭔가 보상을 얻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a meal, 식사를, 그러니까 음식을 얻는 것을 좋아해. 끝났어요. 목적어 rather than. 뭐뭐 grabby보다 오히려. rather than. 그래서 우물하기보다 오히려. 자, 그럼 여기서 simply, 단순히 먹는 것보다 freely, ly가 지금 부사품을 주고 있어요. 아, 형용사품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접근 가능하죠. accessible. 접근 가능한, 근데 어떻게? 무료로. 그렇죠? 뭐, 자유롭게 또 되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